오늘 겟세마네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의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경건한 그런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볼 때 이 고난주간이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안디옥 출신의 콘스탄틴 주교, 이제 트리키에 있는 그 이스탄불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곳에 초기 기독교가 왕성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안디옥 교회 나오죠. 그 안디옥 교회가 바로 지금의 트리키에 있는 안디옥을 말합니다. 그곳에 크리소스톰이라는 아주 유명한 교부가 계셨어요. 교부라는 것은 지금을 말하면 교회의 감독, 교회 목사를 말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설교를 잘했으면 아주 그 지금까지 크리스토스톰을 능가하는 설교자가 없을 정도로 없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설교에 대가셨는데 별명이 황금입이었어요. 황금입이었어요. 예. 그렇게 설교를 잘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분이 처음으로 고난 주간이라는 말을 사용하셨다고 그럽니다. 이분이 이제 주후 200년경의 분이신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고난주간을 이렇게 지켜왔는데, 그런데 이 고난주간이 중세로 넘어오면서, 중세라는 것은 이제 500년에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1500년 그 사이를 중세라고 합니다. 이때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아주 흥황했던 그런 시기죠. 이 중세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사순절이라는 절기로 이렇게 절기와 물려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이제 고난 주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사순절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카톨릭에서 만든 절기입니다. 그래서 중세 카톨릭은 수많은 교회 절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교회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1년 내내 절기가 있어요. 카톨릭이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들이 지키는 이 고난주간도 그 사순절이라는 절기에 지금 맞물려 있죠. 사순절의 끝자락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40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죠.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받은 그 기간도 40일이고 그 시내산에서 금식기도 40일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제 전파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시고 출발하시죠. 그리고 또 이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또 40일을 제자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다니셨죠. 네, 아무튼 40이라는 숫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로마 카톨릭에서도 이 부활절 전 40일, 이것은 사순이란 말이 넉사자에다 열순자예요. 40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란 말은 부활 후에 50일 만에 성령을 보내 주셨죠. 그래서 이제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셨다 그래요. 오순절 성령 강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뭐 대한제국 시대 때 순성일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건 신문이 열흘에 한 번씩 발간한다 그래서 순성일보 그랬어요. 열순자입니다. 사순절이란 말은 부활절 전에 40일간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다. 그래서 사순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이 의미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이제 자기 돌아보고 그런 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로마 카톨릭이 정한 절기인데 이 로마 카톨릭이 이 절기를 정할 때 이게 성경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에 나오는 많은 그런 신들, 특히 여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이방신 숭배 사상과 이게 짬뽕이 됐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다분히 카톨릭적인 절기입니다. 카톨릭은 막 뭐 아무튼 외형적으로 치장하는 것도 많고 몸에 걸치는 것도 많고 또 절기마다 뭐 색깔 바꾸는 것도 많고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이제 뭐 사순절 이럴 때는 보라색 뭐 후드를 착용하고 앞에 또 이렇게 강단에다가 그런 것도 이렇게 걸쳐놓고 막 그런 거 많이 해요. 그런 걸 따라서 하는 교단이 또 통합 교단이 그런 걸 많이 따라서 해요.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사순절인데 목사님은 사순절이란 말 한마디를 안 하세요? 그런 좀 이렇게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 말이 아니고요. 저희 교단에서 발행하는 기독신문이라는 신문이 있어요. 거기 이번 호에 그 총신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정성구 목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 사순절을 너무 감성적으로 아무런 분별 없이 그렇게 쫓아가는 것을 좀 경계하고자 이 논평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소개하는 거고요. 저도 그래요.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해야 되겠다 지금 마음은 먹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라는 이 절기를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로마 캐톨릭에 부패하고 그런 이제 비성경적이고 또 다분히 미신적인 그런 그 어떤 절기라든가 또 신앙의 그런 형태들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우리는 그걸 따를 수 없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사순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루터와 칼빈 같은 분은 카톨릭의 절기들 철저히 버릴 것을 강조했어요. 특히 칼빈이라는 분은 기독교 강요라는 아주 이제 성경 다음으로 가장 훌륭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강요를 쓰셨는데 이 기독교 강요 4권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순절을 완전히 폐지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합동교단은 보수주의 신학이거든요. 개혁주의 보수 신학을 지향을 합니다. 예. 철저히 자유주의를 우리가 조심하고 자유주의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심하고 또 그것을 배격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총회에서, 총회라는 것은 이제 우리 교단의 그 목사님, 장로님, 이제 대표들, 총대들이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 회의를 하는 것을 총회라고 합니다. 그 총회에서 어떻게 결의를 했냐면 1998년 제83회 총회에서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사순절을 교회의 절기로 지키는 것은 마땅치 않는 일이다. 예,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99년 9월 있었던 제84회 총회에서는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만들어낸 사순절을 개신교회에서 절기로 지키지 않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예, 지키지 않기로. 개신교회는 그걸 지키면 안 된다. 그렇게 우리 총회는 결의를 했는데 다른 교단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을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막 자기들은 이제 그걸 지켜요. 그리고 제103회 총회에서는 제84회 총회 결의를 재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3회 총회에서는 어떻게 또 결의를 했냐면 이 용어의 사용을 금하고 사순절을 완전히 폐지할 것을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게 총회의 결의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사순절은 다분히 천주교, 그러니까 지금의 카톨릭에서 정한 그런 절기고 카톨릭 교회, 카톨릭 신자들이 지키는 절기지 우리 개신교인들이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이 따르고 지켜야 될 그런 절기는 아니다. 그렇게 우리 총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왜 그럼 이렇게 됐느냐, 그 이유를, 그 원인을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폐기된 카톨릭의 사순절을 한국교회가 이렇게 갈수록 더 이게 막 이렇게 좀 감성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또 멋있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막 이렇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한국교회가 1960년도에 에큐메니칼 운동에 가입을 했어요. 이제 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WCC라고 그래요. World Council of Church래요. WCC인데 세계 교회 협의회예요. 우리말로 하면 이게 뭐 하는 곳이냐? 이게 이제 전 세계의 교회를 하나로 묶으려는 운동이에요. 어떻게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게 아주 무서운 운동인 것이죠. 그래서 뭐 개신교건, 그러니까 기독교건, 천주교건, 원불교건, 불교건, 예? 심지어는 구타는 무당이건 다 하나라는 거예요. 다 하나. 우리 다 하나 되자. 다 하나 되자. 그래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총회를 하고 우리나라 부산에서도 총회 한번 했죠. 예. 그래, 그것을 일반 사람들은 뭐 대단한 뭐 종교 올림픽을 우리나라에서 개최했다 그래가지고 막 방송에 막 이렇게 떠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은 아주 잘못된 모임입니다. 이거는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혼합주의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걸 믿는 것이지 뭐 무엇을 믿든 다 구원받는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운동에 지금 한국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철저히 배격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를 수 없다. 그래서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카톨릭하고 직제일치를 추진하고 있어요. 직제일치라는 건 뭐냐면 카톨릭의 신부나 교회 목사나 똑같이 해주겠다예요. 너희가 들어오면 신부하고 교회 목사하고 똑같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겠다. 신앙과 직제를 일치시키려고 그래요. 이거는 아주 모든 교회를 주의 몸된 주님의 그 핏값으로 세운 교회, 또 말씀에 세운 교회를 이 비성경적이고 다분히 우상적인 이 로마 카톨릭이 그 교회를 자기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거예요. 모든 교황 아래 다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굉장히 이제 우리가 경계하면서 엄청난 이제 그 반대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직제 일치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카톨릭이 쓰고 있는 사순절이란 명칭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헷갈리죠. 이상하다. 뭐 방송에서도 사순절이라고 사순절이라 하는데 우리 교단만 너무 애골수로 가는 거 아니냐. 좀 헷갈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단의 입장을 분명히 아시라 그 말이에요. 아시라 그 말이에요. 예? 방송국이야 뭐 한 교단만 잡고 할 수 없으니까 다 아우르다 보니까 그런 방송을 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로마 캐톨릭을 쫓아가서는 안 돼요.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영광 이렇게 우리가 쫓아가야지. 종교개혁자들이 다 그렇게 폐기처분한 그런 로마 캐톨릭 엉터리 절기를 한국에 다시 되살려가지고 그렇게 쫓아가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 우리 교단은 다른 교단들하고 달라요. 우리 교단은 강단에 십자가도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바라보고 아이고 교회 와서 십자가가 뭐 교회 십자가도 없는 교회가 있어. 교회 십자가 이렇게 와서 보면서 마음의 이안을 얻고 그 십자가 보면 그 마음이 막 경건해지는 것 같고 그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40일 동안 그런 경건의 모양만 흉내내는 것이 그 예수님의 고난을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사순절 시작하기 전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사순절 기간에는 이제 40일 동안은 고기도 못 먹고 뭣도 못 먹고 금식하고 뭐 다 끊어야 되니까 그 시작하기 전날 축제를 벌려요. 이걸 카니발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사육제라는 말 들어보시면 모르겠어요. 사육제. 실컷 막 부어라 마셔라 축제를 벌려요. 뭐 저번에 우리 그 할로윈 축제 한 것처럼 막 이상한 탈을 쓰고 서로 퍼레이드 하면서 광란의 축제를 벌려요. 예. 지금 카톨릭 국가들이 다 그거 하고 있어요. 브라질 뭐 예? 또 그 남미 그 나라들. 근데 이 축제에 얼마나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그런 것을 잘 분별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그렇게 겉모양만의 그런 경건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삶. 이것이 정말 예수 닮는 삶이고 십자가의 삶이지 그런 거 막 이렇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고난 주간으로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상에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봐도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 이제 입성하십니다.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셨어요. 이걸 종려주일이라고 그러죠. 종려나무 가지, 예, 종려나무 야자수 그 나뭇가지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 환영했다고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종려주일부터 해가지고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의 고난 주간이에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 제사장들과 싸우고 성전 제사장들과 단판하고 너희가 내 하나님의 집을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다 가서 막 그 환전 장사하는 사람들과 싸우고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고단하시겠어요. 예. 그리고 그 교법사들, 율법 교사들, 그 바리새인들 그 이제 그 당시에 예, 그렇게 율법을 손에 쥐고 백성들을 이렇게 얼거 메고 있었던 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또 단판을 하고 논쟁을 하고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으로 올라가신 것이죠. 거기서 최후의 정말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십자가에 이제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게 다예요. 무슨 뭐 40일이 있고 뭐가 있어요. 그냥 카톨릭에서 만든 절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정성구 박사님의 결론은 뭐냐면 고난주간으로 충분하다. 고난주간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절대 다른 뭐 통합직 교회 다니신 분들이 왜 너희는 뭐 사순절도 뭐 안 하고 뭣도 안 해? 그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고난주간으로 충분해. 그렇게 우리가 알고 이번 고난주간을 잘 보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40일 안 하고 일주일 하는 거니까 더 잘하셔야 되겠죠. 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주간 가운데 목요일 저녁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라는 곳은 예수님에게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겟세마네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장소였어요. 예. 치열한 영적 전쟁의 장소였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유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 기도하면서 시작하셨고 또 이제 십자가 대속을 위해서 오늘 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 전까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까지 기도에 힘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어 봤을 때 예루살렘 이제 성전에서 봤을 때 예루살렘 성 동쪽에 이렇게 기드론 시내가 깊게 패여 있어요. 그럼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 바로 이제 베다니가 나오고 거기에 이렇게 올리브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 산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이제 올리브산이라고도 하고 중국말로 하면 감람산이라고 그래요. 그 감람산 중턱쯤에 이렇게 넓지막하게 이렇게 툭 터진 한 그 넓은 공간이 하나 나와요. 뜰같이 생긴 마당같이 생긴 공간이 하나 나오는데 그곳에서 뭘 하냐면 이 사람들이 그 올리브 열매를 따다가 거기에서 이제 올리브 열매를 이렇게 틀에 넣고 이제 진 익여서 기름을 짜내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을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라 해서 겟세마네 그랬어요. 겟세마네. 겟세마네란 말이 기름 짜는 곳, 기름 짜는 틀 또는 유착기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사람들이 그쪽 넓 이렇게 넓고 이제 바람도 이렇게 선선하게 부니까 거기 모여서 이제 공동 작업을 하는 그런 동산이다, 정원이다. 그래서 겟세만의 동산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겟세만이라는 곳이 기름을 그렇게 올리브 열매를 넣어서 그 올리브 열매를 그냥 그 유착기로 딱 짓이겨 가지고 인깔 나 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올리브 기름이 이렇게 빠져 나오듯이 오늘 예수님 보니까 자기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이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시기 위해서 이곳에서 기름 짜듯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몸부림치고 여러분 애쓰고 뒹굴면 예,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한 일이래요. 막 사람이 막 예, 이 힘을 쓰고 막 기를 쓰면은요, 우리 사람의 그 혈관이 터져가지고요, 거기서 미세하게 예, 출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출혈이 땀구멍을 타고 땀하고 땀방울을 섞여서 나오면 빨갛게 핏방울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면 예, 여러분. 예수님 오늘 마지막 기도하는 모습이 땀방울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같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무거웠어요. 너무 버거웠어요. 예. 너무 괴로웠어요. 그 십자가를 내가 이렇게 져야 된다는, 이 인류의 저주를 다 그 한 몸에 짊어져야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예, 괴로운 일이었어요. 너무너무 무거운 일이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예. 이 십자가를 벗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도망가지 않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정말 치열한 기도죠. 네?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자기 전 인생을 건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좀 헤아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그런 간절한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되게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그 중에 또 세 명을 따로 데리고 기도하러 또 갔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가 이렇게 지금 너무너무 괴롭다, 너무너무 고민해서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나를 좀 예,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너희가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예수님은 따로 이제 예, 떨어져서 기도하는데 오면 자고 있어요. 잠만 자고 있어요. 제자들이 40절 말씀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럼 한 시간이라는 것은 60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60분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잠시라도 잠깐 동안이라도 너희가 깨어서 정말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그 말씀이죠. 참 한심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가장 믿었던 제자들인데 세 번을 부탁했는데 세 번 다 와서 보니까 다 콜콜 자고 있는 거예요. 세 번 다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거는 간절함의 차이입니다. 간절함의 차이. 자기들은 변명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마음은 아닌데요. 마음은 정말 하고 싶었는데요. 육신이 너무 피곤하고 육신이 너무 약해요. 핑계예요.
그 제자들 안에 뭐가 없느냐? 간절함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들만 피곤합니까? 자기들만 뭐 전도 다녔어요? 예수님이 피곤하면 더 피곤하셔야죠. 예수님은 주강사로 다녔잖아요. 가는 곳마다 말씀 전하고 가는 곳마다 귀신 쫓아내고 가는 곳마다 능력을 행하시고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자기들은 뭐 했어요? 옆에서 그냥 구경만 했어요. 보조만 그냥 살짝 해줬어요. 누가 더 피곤해야 돼요? 피곤하면 예수님이 훨씬 더 피곤해야죠. 자기만 뭐 피곤하다고.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정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습니다. 예, 마음은 온유로 육신이 약하다. 참 이 말이 너무 우리가 써먹기 좋은 말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이런 핑계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피곤해서 기도 못했어요. 피곤해서 전도 못했어요. 피곤해서 주일날 교회 못 갔어요. 이런 말들은 주님 앞에 핑계되지 않아요. 핑계가 되지 않아요. 우리 안에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지금 누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까?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내가 져야 될 내 십자가예요. 그걸 주님이 지금 대신 지시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대신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내 십자가 주님 앞에 딱 밀어버리고 나는 기도하지 않고 나는 콜콜 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생명을 걸지 않으면 우리가 내 목숨을 걸지 않으면 간절함이 없으면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정말 주님의 일을 내 일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지고 가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우리 이런 심정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야지 이것은 주님 일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분은 주님이니까 예수님 앞에 밀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 일을 내일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먼저 나는 나중이죠. 주님 먼저고 나는 나중이에요. 교회가 먼저고 내일은 나중이에요. 항상 우리는 이런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십자가 제대로 지고 갈 수 없어요. 제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제자들 너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뻔합니다. 안일하게 살면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면 넘어지기 뻔합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이 바로 뒤에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철저히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기도가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부족합니다. 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간절함을 갈급함을 사모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이 정말 여러분이 겟세마네 동산에 무릎 꿇는 고난주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그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예수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세 번이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였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뭐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처럼 자기 뜻대로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 아이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좀 나에게서 벗겨주세요, 이건 기도가 아니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장소를 어디로 정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영적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 생명을 걸고, 우리가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정말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더욱 깨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